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라이딜이라는 분입니다. 30세 남자분이시고 미혼입니다. 요리사인데 6년 차세요. 대학 전공 때부터 실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소득은 240만 원, 알바에다가 5, 60만 원 정도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거의 된다고. 300 정도. 네, 월 저축액이 168만 원, 저축률이 70%에 알바까지 하니까 이제 저축을 이제 많이 많이 하시는 하시죠. 편이에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를 하고 있는 현재 30살 청년입니다.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은 지방에서 자라다가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한지 11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흥청망청 쓰게 태어난 건 아닌 건지 근로소득으로만 어느 정도 유지만 되는 삶을 꾸준하게 살아오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부동산 주식, 즉 근로소득 외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수 있다는 방법도 알게 되면서 부인남 채널도 알게 되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서비스 직종에 있으면 내가 바라는 부자의 삶과는 더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상남자 영상 중에 소득을 더 높이라는 말을 듣고 이 직종은 내가 사장이 되지 않는 한 내가 바라는 소득은 벌수 없겠다. 현재 1000에서 20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게 아니면 일하는 시간이나 알바를 더 뛰는 물리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천에서 2천만 원 투자하면은 뭐 새로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네. 기회가 있다 이거죠. 이번 요리사로서 해보는 기회가 잘안 되면 아예 소득이 높다고 하는 기술직으로 갈지, 아니면 이런 삶을 유지하면서 목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공부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부동산 안 해봐서 그런지 주식이 좀 좋네요. 나이는 많아지는데 소득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생활이 답답해가지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마음만은 정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데 제 경제적 기준이 높나라고 자문도 해보고 현재 SNS도 끊고 내 삶에 집중하는 삶을 찾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다들 네. 힘내보자고요. 연애는 경제적 가치관이 잘 맞는 게 어느새 중요해져서 최근 이별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모았다가 적게 모았다가 기준은 아니었지만요. 네. 네,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최근에 이제 돈을 벌고 있는지 6년이 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소득이 늘어나지가 않는. 그쵸. 제가 그 이분뿐만 아니라 그 요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게 처음보다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10년 되시고 15년 되시고 20년 되시고 이분들의 소득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게 이 요리라는 일이 그 정도 숙달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요 정도 수준의 월급만 받아도 채용이 잘 되는 분을 구하기가 쉽거나 그런 구조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라는 게 40대 중후반 정도 되셨는데 30대 중후반 이 차이랑 별로 안 나는 소득이.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걸 보시고는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크게 돈을 버는 건 답이 없겠다라는 고민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이쪽 요리 쪽도 그렇고 뭐 다른 곳들도 그런데 보면은 이제 유독 안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곳들을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뭐 금전적으로 뭔가 내가 막 돈을 큰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으시면 뭐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이분은 이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꿈을 꾸게 되다 보니까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요 기회가 하나 있잖아요. 네.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은 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게 살짝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네. 마음껏 되는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우선 좀 상황도 한번 좀 볼까요? 네.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 네. 그럼 지금 뭐 거주 비용은 지금 아주 낮은 상태인 그렇죠. 거고. 야, 2천에 20짜리가 어딨어? 네. 그렇죠. 그리고 차량도 없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계시니까 지금 뭐 거주비랑 뭐 교통비는 최하 수준인 거고. 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소비도 없고 뭔가 돈을 많이 쓰시냐 지금 저축률도 높기 때문에 청약통장 2만 원 CMA 166만 원 이거는 청약은 2만 원이 아니 이건 뭐 10만 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 넣어야 되는데 이분 통화상 여쭤보니까 그거 꾸준하게 넣으면 아 이거 청약에 대해서 잘 모르신 네, 그래서 이거는 10만 원 아마 늘리실 겁니다. 10만 앞으로. 원을 좀 늘리고요. 네. 할 거면 10만 원. 네. 그게 그런 분들 계세요. 저 2만 원 횟수 중요한 게 우리가 공공주택에서 40제곱미터 이하 네. 아파트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큰 아파트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네. 40제곱미터 이하짜리를 잘 공급을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 10만 원씩은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네. 되고. 그리고 이제 공과금 3, 4만 원, 월세 20, 휴대폰 17,500원, 식비 0. 식비 이제 그러니까 뭐 요리사 하시니까 인터넷 22,000원.
아이클라우드 11,000원. 네. 어, 아이클라우드가 왜 11,000원이냐? 저 모르겠어요. 저거 이거 아이클라우드가 뭐 하는 그거잖아요. 사진 저장해 주고 하는. 그렇죠. 웹에다가 아이폰, 하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 네. 근데 아이폰 쓰는데 휴대폰이 알뜰폰 17,500원. 그러게요. 이게 사연 보내 주신 분들 특징 있잖아요. 1억에 1,000원 단위, 그러니까. 100원 단위 보내 주시는 분들 되게 알뜰하신 네. 분들이에요. 유튜브 9,000원. 의료비 20만 원, 후원 만 원, 기타 용품 3. 근데 뭐 건드릴 게 없습니다. 없어요. 이 정도면은 뭐 여기서 떼서 열로 옮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냥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자산 도 뭐 한 8천 정도. 어유, 30살에 8,500 정도 모으셨으면 야, 약간 훌륭하죠. 아주 그냥 많이 잘 모으신 거예요. 보증금 2천도 다 대출 네. 없이.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로도 주식도 있으시고. 네. 이게 재미난 게 이분이 네. 사연을 보내신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네. 분들이 보내주시니까 밀려가지고 한 두 달 네. 전에 보내신 사연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때 사연을 뭐라고 쓰셨냐면 테슬라 박살났어요. 마이너스 아. 40% 그때였거든요. 아, 박살났어요. 박살났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요즘에 안 들여다봅니다라고 네. 사연을 써주셨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확 플러스로 전환. 아, 다시 또 원금은 뭐야? 3,000 4 역시 테슬라. 네. 테슬라는 남자의 주식이야. 애플도 매일 신고가 경신하고 아, 있잖아요. 네. 애플도 계속 이런 거 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어. 야, 이제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두 달 전에는 아, 주식 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랬었는데 결국에 얘도 이제 회복을 하고 네. 얘도 회복 얘는 뭐 꾸준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이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이게 지금 고민인 거잖아요. 고민이실 거.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언젠가는 한번 하게 네.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꾸준한 소득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내가 자영업을 할까? 뭐 무언가 다른 걸 할까? 자영업이 네. 아니더라도 이직을 할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데 네.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무섭죠. 네, 무섭죠. 무섭죠. 뭔가를 놔야 되니까. 특히나 이제 자영업의 길로 들어간 건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계속 뭔가가 나가잖아요. 숨만 네.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막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하시니 그걸 잡을 수 있다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그 기회를 못 잡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저 사연 잘 읽었습니다. 혹시 아, 지금 네네. 방송 보고 계신가요? 어, 보고 있었어요. 아, 네. 그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다들 막 축하한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 떡상했다고. 아, 감사합니다. 옛날에 되게 속상했었을 텐데 보내셨을 때만 하더라도. 아, 야, 거의 안 보고 살았죠. 아, 최근에 막 테슬라가 막 6% 막 팍팍팍 올랐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 뭐, 맞아요.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미국 주식이야. 아, 근데 이게 지금 요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 네. 요리하신 거는 되게 오래 되셨는데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요리 너무 좋으세요? 어,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아. 직종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전공도 이쪽으로. 경제적으로 네. 가면 이렇게 안 맞으니까 아. 고민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쪽은 결국에는 그 직장인으로는 월급을 많이 안 올려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한계가 있죠. 그러면 무조건 이 매장을 차려가지고 사장님이 돼야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업적 네. 소득으로 바꿔야 되는 거겠죠. 네, 네. 또 그렇게만 돼서 잘만 되면 또 돈도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적성이 맞으세요? 반대로? 네, 적성이 맞고 좋아요. 근데 약간 그거는 경제적 쪽으로 말하면 그런 건데 제가 약간 저 인간으로서로 말하면 그냥 저는 약간 빚 없고 월급 받고 취미 생활을 하는 삶에 만족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런 부익남 채널이나 네. 경제 채널이나 친구들 만나고 말 보면 다시 경제적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거. 그래서 제 자아가 약한가? 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월급 수준이나 지금 뭐 거주하시는 네. 수준이나 이런 거에는 다 만족을 하세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소비를 별로 안 하시잖아요. 어, 안 하는 편이죠. 네, 근데도 사실 본인한테는 크게 막 불편함이 없으신 거잖아요. 네, 거기 네. 그 사연에 용돈이라고 30만 원 적혀 있는데 네. 거기 네네. 안에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아, 저 뭐 초과하거나 여행 갈 때가 생기면 알바를 더해서 이렇게 저축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네네네. 이렇게 용돈을 늘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게 제가 이제 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에 만족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본인의 이제 만족스러움이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거나 맞죠. 이제 애를 낳거나 이제 애가 만약에 뭐 쌍둥이가 나올까나
이래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나 혼자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의 이제 비용이잖아요. 이걸로는. 잠을 자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 미래의 어떤 그 계획이 혼자서 평생 살 거인지 아니면 뭐 어떤 결혼을 해서 뭐 아이도 낳을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우선 요리는 이제 마음에 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경제적 공부하는 게 혼자 살지는 않을 거니까 이런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러면 결혼도 하실 거고 그럼 결혼해서 아, 네. 애도 낳으실 거고. 둘 낳고 살고 싶어 행복하게. 애 둘. 야, 애 둘 낳으려면 빨리 지금 빨리 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애 둘 낳으실 거면은 지금 음식점 한 3, 5점까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3, 5점 정도 내셔야 됩니다. 내가 쓸 거 하나, 애들 둘. 아, 네. 알겠습니다. 3, 5점 정도 내시고 매니저 두 명 두고 이제 사업하셔야 되겠는데 그런 거라면 당연히 저는 그 매장을 하나 내셔가지고. 당연하게 사장님이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그러려면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는 네. 이제 직원으로서 일을 하셨다면은 사장의 일은 또 다른 일이니까. 네, 맞아요. 뭐 매장 관리부터 뭐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경험은 또 있으세요? 어, 그걸 계속 하고 혼자 브랜드 만들고 그런 로고 만들고나 예전에 학원을 다녀가지고 지금. 약간 엄청 파워 제이라서 이렇게 단가나 그런 모든 브랜딩 같은 건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아, 준비도 해놨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소장님한테도 네. 그 약간 포장 나가는 방식이나 그런 거 약간 샘플로 조금 보여드렸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지금 모든 준비는 다 됐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더 노력해서 굳이 이렇게 네, 돈을 더 벌려고 맞아요.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있느냐? 네, 그래서 차라리 뭐 연애나 뭘 누가 생기면 부스터가 이게 촉진이 되려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장을 만들어야 네. 연애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새로운 네. 매장을 또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열심히 사시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하면은 이제 연애도 되고 뭐 이렇게 차근차근 되지 않을까. 혹시 뭐 SNS 이런 거 좀 하세요? 한 1년 전에 많이 했었는데 부인남이 영상 보면서 엄청 동기부여가 많이 돼서 거의 아예 안 해요. 아, 그럼 원래 SNS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어, 좋아하진 않았지만 약간 맛집 같은 거 많이 보고 아 정보를 얻는 분 거기서 좋네요. 그럼 이번에 매장 내면서 SNS를 다시 시작하셔야겠어요. 아니, 그건 해야겠죠. 네, SNS는 이제 철저하게 내 거를 뭐 홍보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사업적으로 써야 돼요. 네, 사업적으로는 SNS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것도 다시 네. 좀 하시고 지금 이 기회는 뭐예요? 천만 원, 이천만 원의 기회라는 건? 그걸로 사업할 아, 수 있는? 그 저 사는 곳이 성남 쪽인데 거기 엄청 큰 종합시장이 있는데 네. 그쪽 안에 입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거든요. 공모를. 근데 거기가 제가 사장님이랑 거기 입점에 있는 사장님들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거의 다 천에서 이천 정도로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 모든 그 안에 자재나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다 해서요? 어 그거는 정확히 말씀 안 해주시는데 제가 네. 주방 기구나 이런 거 혼자 막 가격 따져볼 때도 많아가지고 최대 맥시멈 잡아도 2천 정도까지는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증금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엄청 싸요. 그래가지고 보증금은 얼마 정도예요? 보증금은 6개월 나눠서 거의 한 그냥 보증금 7, 80만 원대였어요. 아 그래 엄청 좋네.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안 할 이유가 없네. 네. 그래? 왜 망설여요? 뭔가 아 약간 동기부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아, 내가 지금 해야 돼? 아, 보니까 빨리 혼자 있고 이러는데 뭔가 없는데 왜 해야 되지? 아, 이 생각이 제일 많은 돈을, 것 같아요. 돈을 더 벌 이유가 없는데 지금도 충분히 네. 만족스러운데 네, 지금 부인님이랑 통화하는 거 보니까 뭔가 네. 답이 내려져요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근데 지금의 네, 만족은 나중에 결혼하거나 만약에 애가 생기면 후회로 바뀔 겁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무조건 아직 나이도 이제 젊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바짝 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거의 95% 맞는 게 아, 아닐까. 네. 아 그럼요. 지금 굳이 뭐 돈을 더 벌어서 나쁠 건 없는 상태니까. 네, 맞아. 그 네, 리스크도 없을 것 같고 네, 들어가면 뭐 전혀 리스크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큰 돈을 뭐 잃는 것도 아니고. 요거 하게 되면 언제 정도 만들어지나요? 만들어지면 저한테 DM 한번 주세요.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어떤 업종이죠?
국밥인데 아, 국밥 메뉴 딱 하나만 할 거예요. 아주 네. 좋습니다. 제가 국밥 좋아했기 때문에. 야, 이게 사진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아, 여, 보이시나요? 얼굴을 눈을 보인다 국밥, 보인다 보인다. 국밥. 저희가 아,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그 아까 말한 대로 3호점까지 내셔가지고 네. 애 둘 키우시는 걸로. 강남 채널에 이벤트 하겠습니다. 이벤트. 애 둘까지. 그리고 저 밀키트도 만들어가지고 네. 밀키트도 팔아주세요. 시장 국밥으로 해가지고. 밀키트도 만드셨어요. 밀키트도 있어. 이미 있어. 사업 준비 다 해놓고 아, 저는 왜 안 하나. 아, 뭐 홍보하려고 전화했어요? 어? 진짜 가만 있어 봐. 아니야. 아, 그런 거야? 아, 알겠습니다. 아니 뭐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계시고 또 돈도 잘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뭐 네, 특별하게 감사합니다.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이대로만 잘하시면 되고 매장 내시면은 꼭 한번 좀 주세요.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아니 그냥 뭐 택배라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밀키트로 만들어 놔가지고. 네. 아 근데 네. 사장님이라고 미리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네. 예비 사장님. 이거 만약에 여기 성남 시장에 들어가는 기회가 이거는 일, 뭐 다들 경쟁이 아, 심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안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아, 거예요? 그렇지. 일단 계속 근무한 곳에서 계속 일을 해야겠죠. 아, 아니 지금은 사업 계획서랑 네. 그런 걸 꼼꼼히 쓰면 엄청 잘 뽑아준다고 사장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업 계획서도 거의 한 1년 전부터 적어놨고 아, 엄청 체계적으로 준비는 해놓은 상태라서 약간 그거는 있는데 그거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사실. 안 되면 안 될 건 아, 생각 안 하고 된다고 생각하고 야, 좋네요. 좋아요. 되면은 꼭 한번 알려주세요.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도 아, 우리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다들 응원할 겁니다. 네, 전화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저희 영상 하단에 또 고정 댓글로 또 이 상남자들 사연 신청하는 또 링크가 있으니까 또 많이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재밌고 도움되는 사연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